붐이 딸을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할아버지인 붐의 아버지는 손녀를 만날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이 밝혀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붐과 그의 아내는 결혼 2년 만인 지난 9시 40분경에 9kg의 건강한 아기를 맞이했으며 현재 모자 모두 건강한 상태입니다. 붐은 아내를 지극히 돌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는 아내가 임신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언제든지 출산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즉시 녹화를 중단하고 아내 곁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다가온 새 생명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사랑을 표현했었죠.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붐의 아버지 즉 손녀의 할아버지에게는 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몇 년 전 붐의 아버지가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고는 중앙분리대와의 정면 충돌로 인해 발생했으며 심각한 충돌로 인해 운전석 쪽 타이어가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이 사고 소식을 접한 붐은 큰 충격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붐은 오랫동안 손을 놓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고 시신이 운구차로 옮겨질 때는 견딜 수 없는 아픔에 격한 슬픔으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당시 붐은 아직 연예계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인기가 없는 시절을 견디며 예능 프로그램에서 조금씩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최근 몇 년 사이에 방송사 프로듀서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최고의 메인 MC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붐이 이룬 모든 성공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붐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깊은 슬픔에 잠겼던 것입니다. 최근 결혼과 아내의 출산 소식까지 전하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들의 성공과 손녀의 탄생이라는 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붐의 아버지 이용기 씨는 대학 졸업 후 한 회사에 입사해 30년이 넘게 성실하게 근무한 모범적인 분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어머니는 집안일과 아들 및 딸을 돌보는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항상 아들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현재 붐은 방송계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과거에는 1997년 아이돌 그룹키, 1999년 뉴클리어, 2001년 레카로 데뷔했으나 소속사 사장의 도주 등으로 모두 실패를 경험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비록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음에도 방송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던 붐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말하고 관객들의 이목을 끌며 그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강호동이 씨름 선수에서 개그맨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것처럼 붐 역시 가수에서 벗어나 TV 리포터로의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수로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스타들 옆에서 리포터로서 자리매김하며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이름을 마이크에 새겨넣고 나설 정도로 간절했으며 김희선 같은 당대 최고의 스타와의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에게 MBC 섹션 TV 연예 통신의 리포터 자리를 안겨주며 지상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는 동시에 그는 대중적인 이미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일부러 싼티 나는 캐릭터를 선택하여 예능계의 새로운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의 진정성과 유머 감각이 돋보이게 하여 예능계에서 독특한 존재감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초기에 저렴한 이미지 때문에 대중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출연자가 갑자기 불참하게 될 경우 언제 어디서나 바로 달려와 방송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뢰받는 인물로 평가받으며 그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는데 이는 강호동 선배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그로부터 배운 열정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활발하게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탁재훈, 이숙, 토니, 양세형 등과 함께 불법 도박에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탁재훈과 이숙, 토니는 큰 금액을 베팅한 것에 반해 부와 양세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베팅한 것으로 밝혀져 비교적 가벼운 벌금으로 처벌받고 자숙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아들이 TV에서 사라진 것을 보며 부의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고 부도 아버지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눈물로 반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사건의 심각성이 크지 않았던 양세형은 6개월 만에 연예계로 돌아올 수 있었고 부는 1년 만에 여러 PD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며 복귀를 준비하게 됩니다. 부에게 다행스러웠던 점은 사건 발생 전까지 방송계에서 좋은 인상을 남겨 PD들로 하여금 그의 복귀를 고대하게 만들었고 부 역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PD를 만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회초리를 맞는 퍼포먼스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며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절실히 깨달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많은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했고 이제부터는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부끄럽지만 방송이 너무나 그리웠고 여러 비판을 받으면서도 다시 방송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방송을 떠난 삶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진심을 담아 용서를 구했습니다. 부모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후 부모님 역시 고개를 들지 못하셨지만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응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방송 복귀를 꿈꾸던 중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심적 고통을 줬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것만 보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자신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 보여드리지 못한 현실의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한 식당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며 가족을 보호하셨던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부문 불효자로 남는 깊은 아픔을 간직한 채 다시 방송 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TV조선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개나리 학당, 화요일은 밤이 좋아, 사랑의 콜센터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에 이어 차세대 예능인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 전현무와 함께 가장 많은 방송 활동을 하는 연예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부문 프로그램 안에서 참가자들이 흥을 돋우는 데 기여하며 자신만의 유머 감각과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띄우는 멘트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프로그램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했지만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리포터, 게스트를 거쳐 결국 메인 MC 자리까지 올라선 그는 최근 결혼 소식을 발표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7살 연하의 아름다운 여성과 가정을 이룬 그는 아내의 출산 소식까지 전하며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쁨의 순간들 속에서도 부모는 항상 멀리 계신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아들이 거둔 성공, 결혼,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모든 순간에 아버지가 함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005년 신인상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부모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팬들을 위한 사인이 가득한 책상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공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셔서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의 사인을 나눠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때 부문 수상소감에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준 것은 모두 부모님의 공시라며 부모님이 지금은 제게 가장 큰 지원자가 되어주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문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실 거라 믿으며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